세븐 자쿠 자쿠 S A 아 에이스인가 S 타로 레오 레오 구레토 아 얘 됐다 구레토 됐다 구레토 구레토 뭐야 방어막 되네? 이 지금 부금 나오고 있는 건가? 아, 나오고 있구나 에 맞아 이거는 보스보다 스테이지가 더 더러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그래도 이거 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거 난이도는 진짜 그지였는데 그래도 꽤 좋아하는 사람 많았어 알 수 없게 인기 많았어 이거는 왠지 모르게 이거 인기가 많았어 그래서 그런가? 예, 울트라맨 나와서 그런 것 같아. 캐릭터성 때문에 그리고 꽤 많이 했던 것 같아, 이거. 저도 이거 2인용으로도 많이 하고 했었죠. 울트라맨이, 이 반프리스토가 캐릭터 게임이 많아요. 세일러문도 얘네 거 아닌가? 프리티 솔저 세일러문? 예, 은근히 많더라고. 예. 프리티 솔저 세일러문 예 그러니까 그런 곡도 있고 은근히 캐릭터 게임이 많더라고요 나름 전략을 좀 잘 세운 것 같아 울트라맨 연속으로 하네 울트라맨 연속으로 하고 있어 아이 끝까지 본 적이 없다고요? 오늘 보시겠는데요? 오늘 끝까지 보겠네 저는 방송하면서 작년에 한번 본 적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한번 끝까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엔딩 크게 별건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어떻게 어거지로 한번 끝판 깬 적이 있긴 있어요 이게 몇 다시까지 있더라? 한 6다시, 7다시까지 있을려나? 얘 좋은데 근데? 그레이터? 예, 그레이터에 좋은 것 같은데? 예, 빠르기도 빠르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부금 좀 성의있게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부금이 좀 성의 없어요 캐릭터성 이런거 좋은데 이제 부금이 좀 형편없어 뭔 펑크막도 아니고 뭐 진짜 몇개를 계속 반복해요 펑크락들이 보통 보면 한 네 가지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게 많거든요 거의 뭐 펑크락이야 뭐 반주 수준이 완전 거의 진짜 펑크락 음악 그 정도 수준이야
펑크락은 신나기라도. 아, 이것도 뭐 신나긴 한데 노래가. 어? 뭐야? 어서 맞아? 에잉? 와 뚫고 나마.. 야씨 벽 뚫고 맞아. 어이 어처구니가 없네. 벽 뚫고 맞아 씨. 아 뭐 어디서 맞나 보니까 벽을 뚫고 있어. 와 진짜 너무하네. 반프리스토가 진짜 본 게임 만들 거면 고 때려 진짜. 그죠? 벽을 뚫고 있어. 어쩌자는 거야 진짜. 벽은 무슨 의미로 만든 거야 대체? 나만 그냥 움직일 때 귀찮으라 이거지. 아 여기도 막 나중에 여기 떨어지는 데 있지 않나? 번지하는 데 있을걸요? 여긴가? 지금 여기 3- 여기 여기? 어? 뭐야 아 깜짝 놀랐네. 아 얘가 좋네. 얘가 좀 기네 리치가. 어 좋아 얘로 해야겠다. 전기도 멋있네. 얘가 좋아. 아 근데 대각선으로 안 나가는 게 좀 그게 좀 안 좋아. 그게 좀 안타까워요. 대각선으로도 좀 쏠 수 있게 해줘. 아, 예. 상하 좌우밖에 안 돼. 그게 또 어이없어요. 아 왜 상하좌우밖에 안 돼? 대각선은 왜 생각 못했지? 그게 겁나 귀찮아. 대각선이 안 나가. 광선이 상하좌우밖에 안 돼. 팔각으로다가 좀 나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그럼 좀 더 쉬웠을 텐데. 사각이 안 돼가지고 그게 좀 빡셌던 것 같아. 무조건 사각으로 써야 되니까.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게 또 단점이야. 그런가? 기술적으로 딸려서 그런 건가? 이게 좀 옛날 게임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기술력이 거기까지는 딸려가지고 그림을 거기까지 또 그리려면 또 그죠 귀찮기도 하고.
먹다가 떨어질 것 같아. 어우 야 씨. 얘 왕은 그래도 좋은 점이 저걸 많이 줘요. 아이템은 많이 떨고. 스테이지가 더 지랄이지 왕들은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아. 저 봐, 이거 왕들은 데려오고 허무해. 이제 보스는 허무해 씨, 스테이지는 그냥 아주 개판 운전인데. 보스는 또 금방 죽어 생각보다. 이 게임은 웃기는 게임이야 이거 아주. 비명 소리 아주 끝내주네. 얼로? 다른 애 가볼까? 응. 레오. 얘도 기네 미치네. 응. 싹쓸이 샥. 하러우. 야 아까 투혼존설에서도 나오지 않았나? 아이고 저 먹으면 떨어지겠다. 그죠, 얘 아까 나왔던 거 같아. 생긴 게 똑같아. 아 맞다, 나 오늘 친구네 집에 가기로 했었는데? 친구네 사무실? 아 바빠가지고 깜빡했네. 친구네 사무실 가서 먹방 때리기로 했는데 삼겹살. 예. 사무실이 아니라 저거 집. 예. 불판에다가. 예. 혼자 사는 독거 사업하는 친구 있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밤 12시 넘어가지고, 아 12시 11시인가? 예. 11시 반인가 전화해가지고 약간 졸릴 때 전화해가지고 깜빡했네요. 아 맞네, 거기 가서 삼겹살이라다가 뭐 먹었긴 해야겠네. 술은 못 먹겠네. 제가 요즘에 좀 약간 예, 좀 가족분이 또 병원에 계셔가지고 술을 막 이렇게 코가 삐뚤어지게 먹으면 솔직히 아 그건 좀 그런 것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또 사람의 도리 같은 건 좀 많이 따지는 편이라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맥주 한 잔 정도 간신히 먹을 수도. 코가 삐뚤어지게 먹는 건 좀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도 많지 뭐. 아니 근데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든 막 코가 삐뚤어지게 먹는 알코올 중독맨들도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건 좀 그래가지고. 그냥 고기나 먹어, 그냥 탄산이나 먹어야지. 술 좋아하지도 않아요 난. 술 담배 유흥 뭐 도박 이런 건 안 좋아해.
뭐 이벤트 때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분위기 맞춰서 조금씩은 하는데 뭐 즐기진 않아요. 그렇다고 막 선비맨 뭐 그렇진 않은데. 선비맨까지는 아니고. 어, 야, 씨. 아니, 길이 여기 뭐 저거요? 에, 저 뭐야. 미로. 응.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못 가는 길이 있고, 그래. 왜 못 가? 아, 눈 아프게, 이거 눈. 야, 임마, 이것들아, 눈 아프다, 임마. 눈 아프게 만들어놨어, 맵을. 그렇지. 극혐맵이다, 극혐맵.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봐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눈 아파. 안약 넣어야겠다 이것들아. 아이고 씨. 비타민 안약 넣어야겠어 이거 한판 하고. 네, 보는 여러분들도 눈이 약간 개시지침할걸요 이거. 이판을 빨리 깨야겠다. 그냥 캐릭터만 집중해서 봐야지 배경을 집중으로 보면 눈이 이상해질 수 있어. 이게 끝판이 그렇게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저는 이제 간혹가다 먹방도 하니까는 예, 심심하신 분들은 예, 적적하고 이러신 분들 놀러 오셔도 돼요. 어차피 솔직히 우리 놀러 온 분들 거의 적적한 맨들이라 내가 다 알지. 예.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신 분들 예, 모두 환영하는데요. 예. 예. 아무튼간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계속 안내하고 있지만은 예, 예, 그 방송 중간에는 이제 제가 인사를 못 드릴 수도 있는 점 양해 좀 해주세요. 예, 대대적으로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와 이제 끝날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대대적으로 인사하지만 이제 중간 중간에 계속 인사를 아마 못 드렸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이제 인사로는 힘, 예, 인사는 그렇고 아무튼 예, 사전에 미리 알고 계시기를. 예. 아니 컨텐츠 하다가 이제 자꾸 이제 사람 올 때마다 인사하니까는 이제 저도 약간 한번 시작하면은 계속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스타일이라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인사하다가 꼬리를 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인사는 생략하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끝날 때만 모르니까 이제 홍보를 해야지. 홍보 기간. 아 내일이요? 내일 주말 아니잖아요. 아하 나 내일 주말인 줄 알았네. 내일 평일이죠? 예, 평일은 거의 일하시죠 뭐 다. 아 내일 평일 아니야? 아 그렇구나. 현충일이네. 나도 오늘 저 먹방 잘하면 먹방 갈 예정인데. 예. 친구 저거 뭐지? 친 아 근데 갈 수 있을래나 모르겠다. 예.
예, 저 친구분 친구가 지인분이 오라고 해가지고 뭐 집에서 뭐 고기 구워 먹잖아. 그래도 잠깐 갔다 올까 예, 어저께 밤에 연락 와가지고. 3일이네 D3일. 예, 3일 3일 남았네. 3일 3일? 아무튼 노래방송 정모는 이제 생방송 참여나 뭐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이면 아마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생방송이랑 생방송이나 뭐 유튜브 클립밖에 그 확인할 길이 없어. 재방송이 좀 골 때리는 게 정모합니다 한 다음에 날짜도 안 알려줘요. 공지로다가 거지 같은 방송이죠 아주. 생방송 온 사람들만 간신히 들 수 있어. 아 몇 월 며칠 몇 시구나. 아 뭐 그래 이런 식으로 아마 정모하는 방송 아마 거의 잘 없을 것 같은데. 생방송에서만 알려줘. 거지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여도가 높은 사람이랑만 노는 거지 한마디로. 참여도가 떨어지면 이제 뭐 모임 같은 거 이런 소식을 듣기는 힘들어. 아 뭐지? 회비 입금 들었다고 하네? 예. 아 이거 제가 근데 이거 빨리 아 이거 까먹지 말고 승인해야지. 저번에도 어떤 분이 입금하셨거든요? 예? 맥주 술 잘 드시는 분 어떤 분? 근데 제가 승인 안 해가지고 날라갔어요. 다시 취소당했어. 아 이건 까먹지 말아야지. 아씨. 예, 지금 봤어요. 예, 알림이 뜨네. 예, 취소당했어. 아씨, 지금 당장 눌러야겠다. 아. 게임학,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걸 승인해놔야겠다. 유튜버들 두둥잉. 아, 저번에 저거 뭐야, 누적돼가지고요. 예. 뭐지? 잠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돈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요. 예. 보자. 그래 하나 됐네. 예. 하나는 처리됐네. 근데 아 그저께 처리 안 됐어. 예. 취소당했어. 예, 됐네. 됐습니다. 됐어요. 처리됐어. 이건 처리됐어. 저번에 그분 거 예, 맥주왕 그분 건 처리 안 됐어. 네, 정말 생각보다 자주 해요 여기. 서울에서 해요 서울. 이번에 건대에서. 예,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예. 시간은 여기서만 얘기해줘요. 예, 뭐지 공지사항 봐도 시간은 안 나와 있어요. 예, 거지 같아요. 아주. 오늘 생방송에서 같이 노시기 때문에 운 좋게 아신 거예요. 아 진짜요?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생방송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정모 시간까지 정보를 알게 되신 거예요. 알짜배기 정보. 예. 생방송에 참여 안 한 사람들은 거지 같지만 몰라요. 예. 몇 시한지도 몰라요. 장모는 뭐 어딘지 대충 알 수 있겠지만. 어디서 하는 거야? 몇 시 하는 거야? 대체 그거 몰라요. 근데 나 맨날 얘기해줬어요. 생방송 할 때마다 얘기해줬어. 그 대신 할 때마다 얘기해줬어요. 조금씩 계속 얘기는 안 해. 좋은 정보는 생방송에서만 간혹가다가 알려줘요. 뭐 문화 상품권을 준다는 등 뭐 이벤트를 해가지고 뭐 조이스틱을 준다는 등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자주는 안 하고 1년에 몇 번 있어요. 몇 번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놓치는 사람들 있죠. 안 놓치는 사람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놓치는 사람들 있어요. 맨날 놀러 오다가도 어쩔 때 놓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작년에도 저 명절 때 맨날 뭐 우려먹는 거지만은 작년에도 명절 때 저 한 6만원 상당 6만원? 6만원 7만원 상당 조이스틱 그 보내드렸어요 시청자분한테.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예, 그냥 막 대충 쓰리다가 버릴 정도는 되는 거 보내드렸죠.
새거 중고 말고 새거. 맨날 얘기했어 맨날. 야 이거 한 8다지까지 있나보다 이거. 그래도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엔딩을 안 볼 수도 없어. 여기까지 와서 엔딩을 안 보는 게 이상해. 어이씨 자꾸 떨어지네. 예, 생방송 참여나 뭐 유튜브 같은 거 유튜브를 많이 보셨 둘 중에 하나예요. 유튜브 내 유튜브를 많이 보든가 생방송을 많이 참여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지 뭐 그런 정보를 알 수 있죠. 뭐 노래방송에서 뭘 하는구나. 예, 그냥 예, 특에더나 뭐 공지사항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예, 유튜브나 생방 그것도 뭐 또 그것도 열심히 봐야지 알 수 있죠. 유튜브 같은 것도 뭐 내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뭐 정모 이런 사람도 아니니까. 정모 얘기 같은 거 많이 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방송 중간에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거고 많이 안 해요. 계속 언급하면 사람들이 예, 콘텐츠 자체가 약간 붕 떠버려가지고 예, 유튜브 같은 거 보는 사람 꺼버려요. 그래서 제가 딴소리를 웬만하면 자제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래서 예, 그래서 그렇죠. 뭐 사람들이랑 말도 섞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예, 여러분들은 멍청맨들이 아니니까 이해하시겠죠. 게임 방송 너무 반상의 식으로 하면은 아 그것 좀 별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방송하고 싶진 않고. 80. 네, 반상회는 이제 모이 오프라인에서 반상회 하는 거고. 이게 7다시 아니면 8다시가 끝 같은데 말이야. 아우씨. 야씨 맵이 너무 위험하다 얘들아. 예. 아 맵이 너무 좀만 움직여도 떨어져. 아유 야씨 얘네들 맵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씨. 오, 비명 소리 좋네. 찰지네. 으악! 8다시. 8다시쯤이면 끝 아니야? 아, 이야. 8다시면 끝내야지 이제. 9다시까지 있나 설마? 설마 8다시가 끝일 거야.
설마 사람 잡죠? 9-10, 9-2지 말라는 법은 없지. 근데 여기가 끝일 것 같은 예감. 뒤에 있어도 맞네? 뒤에 있어도 맞는다. 사쿠라 대전 어저께 끝났어. 네. 네, 사쿠라 대전 3탄 끝났어. 이제 5탄 준비해야지. 따브레 빠빠 따브라 빠빠 삐빠라 빠빠빠. 어이씨, 쉣. 다 깼는데 왜 떨어져 죽어, 씨. 아우, 저. 아, 저 비명 소리 듣기 싫어. 샥! 그거. 울트라맨 비명 소리 아주 극혐이야, 극혐. 으악! 이 정도면 좋을 텐데, 아주 그냥. 그냥. 심기 불편해, 저 비명 소리 아주 그냥. 왕이다. 아, 여기 끝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러 이따구로 생긴 애가 끝판일 것 같진 않은데. 얘가 이렇게 생겨 먹은데 끝판일 리가 없어. 아직 남은 것 같은데? 어? 끝났네? 끝났다. 끝났네, 끝났어. 땡큐 바리 마치.
수고는 안 했죠. 게임하고 놀았으니까. 얘가 끝판왕이었네? 고데스요? 고데스? 에스, 쿠, 타로우, 레오, 에이, 에이티, 구레이토, 우르토라노, 아버지야? 우르토라 아버지? 우르토라 어머니. 울트라 뭐 왜 이렇게 많아? 울트라 킹 뭐 아스토라 유리안 프로그라무 어쩌고 아 이건 엔딩 크레딧이네. 그래픽 사운드 에 뭐야 사운드 에펙트, 이펙트, 네, 사운드 에펙트 뮤직 스페셜, 뭐야 아, 스페셜 땡큐 스페셜 쌍크스 디렉터 엔딩은 별거 없네? 개고생해서 깼는데? 엔딩 고작 샥샥샥샥 이거는